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학의 그런 명예교수의 책을 단단한 지식이죠,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 대조해 보라. 선관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방송을 담당한 공병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두 사람이 모두 다 참말을 할 수는 없고 두 그룹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너무 여러분들 적합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데일리 신문의 선거 섹션, 여러분들이 혹시 시간 되실 때 심심하시게 되면은 이 선거를 들어가시게 되면 방대한 여러분들 부정선거에 대한 논평과 점검물들이 여러분들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공데일리 신문은 제가 이렇게 그냥 넘겨서 안 되겠다 생각해 가지고 2020년도 8월 달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제가 내린 아주 잘한 결정인 거죠. 선거 부정의 콘텐츠를 여기에 엄청나게 축적을 한 겁니다.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국민들이 당연히 공직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대조 실험을 통해 본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실상은 이렇다. 이런 제목을 단 그런 기사를 제가 올렸습니다. 대통령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법무부 장관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검찰총장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대법관들이 아직도 부정선거를 모르겠는가? 나는 그들이 모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 근거는 그냥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동안 밝혀진 선거 부정과 관련된 증거물만으로 쉽게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에 든 사람들은 저마다 다들 머리 하나는 알아줄 만큼 똑똑한 사람들이지 않는가. 결국 모두가 공직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저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 가지 만 가지를 다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 출신들에게 이과 출신이 주는 교훈은 한 번 정도 귀담아 들어둘 만하다. 며칠 전 책을 읽다가 세포생물학을 전공한 교토대 나가타 가즈히로 명예교수의 이야기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 과학에서 실험을 통해 가지고 사실과 법칙을 찾아내는 기본에 대해서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이란 소제목에 그래서 대조 혹은 대조 실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파한 적이 있다. 과학적 사고방식의 기본, 과학 분야의 실험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대조, 컨트롤이라고 부른 사이의 차이를 찾아내는 것이라 해도 좋다. 은밀하게 말하자면 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을 균등하게 두 그룹을 나눈 이후에 한쪽에는 약을 주고 다른 쪽에는 전혀 관계없는 위약, 가짜 약을 준다.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약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과학적 사고에 익숙하지 않다면 이런 대조 실험에 관심이 적을 수 있다. 이것은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며 우리가 무척 주의해야 되는 점이다. 이과생들이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란 거죠. 다시 명예교수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는 문과생에게도 기본적인 생명과학 지식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이과과에게 개요만이라고 가르쳐야 된다. 그들도 과학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 개별 지식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가령 여기에서 이야기한 대조 혹은 대조 실험이란 개념은 꼭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대조 혹은 대조 실험을 아는 것만으로서 사회에서 가치 판단의 정밀도가 극단적으로 높아진다. 이과에서는 당연한 하지만 문과에서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은 이 같은 효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문과생이 이과적 사고방식의 기초인 대조 씨름을 아는 것은 퍽 중요한 일이다. 그 대조가 과학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생활인에게도 필요하고 그 대조가 정치인에게도 필요하고 지도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거죠.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그럼 정규제처럼 부정선거 없다고 막 떠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조갑제처럼 결론 내려놓고 부정선거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나 그렇게 무식한 이런 소리를 떠들면 안 되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부정선거가 없었다.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부정선거가 있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게 대조 실험이라는 겁니다. 대조. 여러분 여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좋은 사례지 않습니까? 대조 실험 1. 좌측 2016년 총선 서울 지역 국회의원 선거 부정선거 없었다. 모든 차이값이 0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했다. 그다음 오른쪽 2020년 총선 서울 지역 부정선거 있었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은 플러스 12.5%,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12.5%, 더하게 되면 25%.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 평균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쑤셔 넣어준 겁니다. 더하기. 그 표를 어떻게 확보했냐.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훔친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 투표자 수의 12.5%만큼을 미래통합당 후보에게서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도둑질한 것만큼을 그대로 뭡니까? 더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 도둑질한 규모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규모는 25%인 겁니다. 이렇게 딱 대조 실험한 겁니다. 2016년 총선 조작값 없었다. 2022년 총선 조작했다. 이렇게 딱 나누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정규제나 조갑제처럼 헛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문과생들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겁니다. 문과생 전문에 해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교토대 명예교수 이야기를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대조실험 2번 2020년과 2018년 부산교육감 선거 우측 상단 사상구만 조작을 안 했습니다. 2020년 해운대 선거 조작했고 10%, 2018년 지방선거 해운대 30% 조작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때는 30%를 했는데 2020년 10%를 왜 이렇게 조작값을 낮췄습니까? 100장당 30장에서 10장을 낮췄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 실시된 이런 선거니까 조금 눈치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들 조작값이 30% 10% 줄은 겁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사상구에서 이런 조작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 발표 2020년도 사상구 부산교육감 후보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를 해보면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안 한 데하고 조작 한 데하고 여러분들 왼쪽 조작한 데 보시기 바랍니다. 차이값이 무진장 크잖아요. 오차범위 0에서 3%를 크게 넘어가죠. 왜 이렇게 이름 차이가 납니까? 하윤수 우파 교육감 후보에게서 표를 훔쳐가지고 김석준이한테 더해줘 놓으니까 이렇게 사전투표를 쑤셔 넣고 빼앗았으니까 이렇게 차이값이 큰 겁니다. 2018년은 더 화끈한 이름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값이 큰 거죠. 그러나 조작하지 않는 사상구는 이렇게 플러스 2 마이너스 1%인 거죠. 이렇게 대조 실험을 하면 금시에 드러나는 겁니다. 조작 안 한 데하고 조작한 데하고 비교하게 되면. 그 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인천시장 선거. 2018년 전국을 다 이름 도둑질 했는데 광주 광역시 시장 선거만 조작 안 하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 시장 선거의 동구입니다. 조작을 안 했으니까 조작값이 0%가 나온 겁니다. 2018년 인천시장 선거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여러분들 바로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조작한 거죠. 플러스 6 마이너스 6이니까 12%만큼 조작을 한 거네. 1056표를 빼앗아가지고 1056표를 더해 준 겁니다. 유정복 후보한테서 마이너스 6%를 훔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이 한쪽에는 빼앗고 한쪽에는 집어넣어줬으니까 차이값이 사전 빼기 당일에 플러스 7 마이너스 6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조작하지 않은 데는 오차범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율이 다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그 여러분 이렇게 대조 실험 과학자들이 절개 사용한 대조를 사용하게 되면 절대 헛소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걸 다 대법관들이 덮은 거 아닙니까? 나쁜 인간들인 거죠. 사악한 인간들인 겁니다.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조, 대조 실험, 부정선거를 사전투표 조작을 한 대하고 안 한 대를 구분해 가지고 하면 금세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한번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들으신 분도 있지만 계몽 차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하도 그분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도둑놈들 오거니 6월 1일 지방선거를 훔친 겁니다. 대통령이 밖에도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이거는 이제 4.15 총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번에 나온 5건입니다. 어떤 선거 하나는 제대로 지켜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인간들입니까? 저는 뭐 나라가 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래도 선거까지 도둑질하는 나라가 되리라면 꿈에도 생각 안 했던 거죠. 선거를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도둑질했습니까? 선관위 주도 선거 범죄가 대한민국 문제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주도 선거 범죄가 아닙니다. 과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도 선거 범죄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 실체를 국민들이 잘 아시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죽을 고생을 피할 수 있을 건데 지금 뭐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네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나라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너무나 바닥을 친 겁니다. 선악 개념도 없어지고 올바름에 대한 개념도 없어지고 사기가 그냥 사기치는 것이 전국을 사기가 나중에 발전해 이제 선거 사기까지 돼버렸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어느 곳에서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이 척결되고 악이 징벌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진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오늘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